소비자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곧 5%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나 식용유, 밀가루 등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밥상 물가 부담이 높아졌는데요. 정부는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고 생활 물가, 밥상 물가 잡기에 나섰습니다. 백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의 한 대형마트. 식품과 가공식품 중에서도 구매 빈도가 높은 돼지고기와 밀가루, 식용유, 커피 등의 가격은 최근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주요 곡물 생산국의 수출 제한 조치 등에 따라 공급 차질이 빚어지면서 식량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한 겁니다. 장을 보러 나선 소비자들의 생활비 부담도 가중됐습니다. 물가가 좀 부담스러운 느낌을 가져요, 최근에. 그러니까 대형 판매점도 물가가 눈에 띄게 뭐 10%, 통상 10%는 오른 것 같아요. 그걸 느낍니다. 뭐 멤버십이 있다든가 이러면은 그 가격을 또 할인해 주니까 뭐 그런 쪽을 택해서 또 구입하는 경우가 많죠. 10년 만에 4% 이상까지 치솟은 소비자 물가는 곧 5%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고 생활 물가와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주요 식료품과 자재 등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돼지고기, 식용유, 커피 등 최근 수입품 원가 상승 압력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할당 관세, 수입품 부가세 면제 등을 통해서 상승 압력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와 산업 원자재를 중심으로 한 14대 품목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커피나 코코아 원두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입 돼지고기는 최대 20%까지 원가가 인하되고 커피 원두의 경우 원가가 9%까지 인하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도 확대합니다. 농협은 살맛 나는 국민밥상 특별 행사를 진행하며 추석 성수기까지 4개월간 물가 급등 100여 개 품목을 정상가 대비 30% 내외의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입니다. 돼지고기 등 식품 가격이 치솟으면서 대형마트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불과 며칠 전까지 한 근에 2만 4천 원에 달했던 이 삼겹살이 행사가로는 1만 6천 원, 농축산물 할인 쿠폰을 적용했을 경우에 1만 4천 원까지 인하됐습니다. 정부와 유통업체가 줄줄이 물가 안정에 동참하면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물가 대란을 극복하려는 모습입니다. 채널A 산업뉴스 백가혜입니다.